저희 킹덤이들이 이제 휴가를 받았거든요. 이제 휴가를 받고 이제 한 2주 정도가 흘렀을 거예요. 2주를 애들이랑 보내고 나서 뭔가 이제 저희가 1집이 끝나기도 했고 새로운 앨범 준비를 들어가는데 그 전에 멤버들한테 뭐 좀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단체로 반지 이런 거 단체 선물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저희 킹덤 단체 반지를 만들러 갑니다. 거기 가서 다시 또 킬게요. 안녕. 디자인을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은 동글뱅이 무슨 반지에 이제 애들 탄생석을 하나씩 넣으려고 하는데 탄생석을 넣고 안쪽에 킹덤 넣고 그 탄생석 옆에 이제 7명이니까 각자 맡은 생일대로 탄생석 옆에다가 멤버를 표현하는 동글뱅이든 별이든 하나씩 6개 찍찍찍 찍으면은 7명 킹덤 반지 예쁘지 않을까요? 안쪽에 이제 킹덤 로고든 킹덤이든 뭐든 이렇게 싹싹싹 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윤호랑 동식이 생일이 4월인데 4월 탄생석이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만원 더 비쌌어요. 잘해 이 자식들아 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코맹맹 소리 나죠? 코맹맹.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고 탄생성을 넣을 거고 몇호 이렇게 해서 애들 대로 맞춰주시러 갔어요. 애들이 좋아하면 좋겠다. 이거 받고 힘났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다 하면요 56만 원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빠를 요 세 개는요? 네. 18호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15호. 15.5. 네. 얘는 16.5. 아, 15.5, 16. 16.5.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은빠의 양 끝을요. 네. 둥글게 말아서 이어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양 끝을 반듯하게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네. 갈아주시는 데는 요 홈에다가 은빠를 얹어놓으시고 네. 끝을 반듯하게 일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네. 반지 같은 경우는요. 네. 본인이 만들어서 끼고 해서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분의 사이즈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아. 작은 거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큰 반지는 줄일 수가 없어요. 만든 반지 중에서. 아, 네. 잘라서 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작은 거는 줄일 수가 있는데? 아, 작은 거는 늘릴 수가 있고 있는데? 아, 큰 반지는 줄일 수가 있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혼자 와서 반지 만드는 경우 있죠? 아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러고 가세요? 보통 이제
둘이서 이제 왔는데 이제 한 사람 이제 약속이 시간이 안 돼서 안 잡으셔서 아. 그러거나 보통은 이제 한 사람이 잃어버려서 아. 만들었는데 잃어버려. 그래서 다시 만들어 놓은 분도 계세요? 네. 저희 애들도 잃어버리면 오겠죠 이렇게. 컨텐츠 되겠네. 나중에 잃어버리면은 내가 해줬던 반지 다시 만들어. 자 이런 식으로 골고루 쳐주시고 반지를 빼서 다시 또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반지 밑에 선이 아까 18에 맞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오게끔 쳐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망망치 15부터요. 네. 이제 요 기계로요. 네. 폴리싱 작업을 하실 거예요. 네. 요 전원을 켜시고 네. 그럼 요 속도로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은 다음에 네. 이렇게 갈아 주시면 돼요. 겉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아. 겉면 갈아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안쪽 갈아 주시고. 아. 중요한 거는 요 바닥에다 놓고 갈게 되면 네. 진동 때문에 다시 스크래치 나니까 긁어 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친 사포로요. 네. 이제 스크래치를 다 없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요 단계는 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아 네. 두 번째 거로 이제 바꿔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씩 갈 건데 이거는 네. 오래 갈 필요는 없고 한 2분 정도만 갈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처럼 똑같이 안쪽 갈아주시고 바깥쪽 네. 갈아서.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다시 15부터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잘 끼자 진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너무요. 다 개인 일일이 다 수작업이라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수작업 훨씬 많네요. 이거를 받는 친구들이 다 알아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진짜 알아줘야 될 텐데 마지막 것까지 하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핸드메이드로 한 것 치고는 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각인할 내용이랑 글씨체 네. 폰트 다 결정하셨어요? 네. 하긴 했는데 네. 치고 쓰면 좀 될 거죠. 아, 지금 네. 책상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폰트를 못 쳐 있어요 아직. 천천히잖아. 아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킹덤이들 우리 시즌 1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아마 이제 우리가 너희를 다시 돌아올 때 이걸 받을 때쯤이면은 휴가를 끝나고 너네가 받을 텐데 뭔가 이게 너네한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 더 끈끈하게 파이팅을 해서 시즌 2도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지치는 것도 이해하고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일본 몸에서 다 같이 힘을 낸다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가 그리고 이겨내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 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네가 있으면 나는 걱정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힘내서 해보자. 다시 데뷔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힘내보자 얘들아. 파이팅 킹덤. 아 여러분 이제 만든 게 나왔어요. 보내드릴게요. 이쁘죠. 애들도 좋아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반지를 다 만들고 이제 다시 회사에 주러 가는 중인데 아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멤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탄생석도 네 너무 예쁘게 박혀주시고 각인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마음에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네 만들기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단체로 선물을 준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주고 받는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멤버들도. 근데 만들면서도 의미도 있었고 아마 네 자주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같이 모이면 그때 애들한테 다 같이 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카메라를 켜서 애들 주는 것까지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때 만나도록 그때 다시 찍을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왔고요. 지금 안에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회사랑 회의를 다 끝나고 이제 애들을 부를 건데 이제 반지 만든 거 애들 좋아했으면 좋겠다. 걱정돼요. 민지 생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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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서 얘들 빨리 가서 뭐야? 얘들 빨리 가서 이게 뭐야? 아 반지. 그러니까 너네 생일 적혀 있거든 여기 안에. 오, 와. 한 번에 뽑았다. 그래서 3월. 너네 그 반지 사이즈 맞춰서. 3월 나. 나도 3월인데. 4월. 그러니까 네 호수 알지? 나 몰라. 나 뭐야? 네가 올렸잖아. 나 17인가? 나도 몰라. 네가 4월 있네 여기. 나 15호. 나 호수 모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딱이다. 이게 뭐야? 오 맞아. 반지. 이거 누가 맞은 건데?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이거. 우리를 위해서? 네. 와. 우정 반지야? 네. 야 나 같이 손가락 모아. 우리 이거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그거 뭐? 단체 반지. 아 그거 카드 찍어야지.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 야 손가락 모아. 손가락 모아. 야 나 손가락 좀 커진 거 같아. 아니 나 손가락이 안 돼. 근데 얘 손가락에 살 쪘나? 왜 안 들어가냐 이거? 안 들어가. 손가락 안 들어가. 딱이야. 나 좀 아픈데. 뭐 딱이야. 손가락이 안 예쁜데. 야 핸드로션 있는 사람. 아 나도 안 빠지는데 큰일났다. 일단 빨리 모아. 얘, 빨리 모아. 내가 이게 작은 거는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좀만 크게 해줘. 입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수정할 수 있대. 왼손에 껴. 왼손에. 오 안에 킹덤도 써 있네. 오 안에 킹덤도 써 있어. 진짜? 나 진짜. 나 그리고 가운데 금밖에 안 봤어. 아니 금이 아니지. 우와, 야 그리고 야 맞아. 너네 둘은 4월 탄생석 다이아래. 오 다이아로 다이아야? 어 이거 찐찐 얼마야? 거짓말 하지 마요. 다이아 아니, 다이아? 없잖아. 아니야 이거 야 이거 결혼하자. 다 일곱 명 다섯 명 다 해서 56만 원 나왔어. 우와. 야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탈퇴하자. 야, 진짜. 자 일단 나 모아. 모아봐. 모아봐. 다이아. 탈퇴할 수 있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자 다이아라고 다이아. 그렇지. 뭐야 성호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돈 밝힌 사람 아닌데 이거 또 성호가 만들었으니까. 아 이거 또 돈 밝힌 사람 아닌데. 아 이거 산줄 다 제줄 찍자. 나 감동인데. 와 이씨 뭐야 어떤데? 와 저 아 벽에 나 에이 아이 됐어 좋아 고마워 이제 야
힘내라고 만든 거 같네. 어, 야, 그럼 우리 그거 스타일로 킹덤 포에버 한번 외치. 아, 이거 아니 지금 도망간다. 야, 지금 도망간다. 이거 첫 방에서 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맞다. 첫 방에서 끼고.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한 잔. 맨날 끼고.